오징어 다리도 두 개 넣어주겠습니다. 돌돌돌 돌려주면서 가장자리로 소수를 양식화나 중화정이 안녕하세요.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영동의 소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 지난 무료 영상 김치소스, 자, 많이 만들어 보셨습니까? 자, 김치소스로 어떤 요리에 가장 어울릴까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자, 댓글에서 오징어 요리 댓글 달아주신 분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그 당첨되신 두 분은, 자, 저 자막에 제 개인 연락처가 나가니까요, 문자 주시고 계좌번호 주시면은 우리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계좌에서 당첨금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김치 소스를 이용해서 이 오징어 요리야말로 K푸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만한 요리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이 오징어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마지막 세팅이 어떻게 되고 소스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 여기서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갑니다. 자, 오늘이 2022년 11월 4일이거든요. 금요일. 자, 이 김치 소스가 이틀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숙성이 돼서 아주 맛있게 잘 나왔고요. 자, 소스 농도를 보면요, 약간 걸쭉하니 딱 소스 농도예요. 그래서 이따가 오징어로 요리를 완성한 다음에 촥 이 소스를 뿌릴 겁니다. 자, 소스를 탁 찍어서 이렇게 맛을 보면요, 야, 김치의 그 향연의 맛과 새콤 달콤한 전형적인 K푸드와 서양이 만나는 그런 소스 맛입니다. 자, 오징어 요리 들어갑니다. 자, 오징어입니다. 김과장. 네. 이 오징어 껍질을 어떻게 벗긴다고요? 소금을 뿌리면서 껍질을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아, 그래요? 세상에 만상에 요리 37년을 한 사람도 몰랐던 사실을 오늘 김과장이 잘 알고 있네요. 자, 껍질을 벗길 때 굵은 소금을 살짝 뿌리면서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네, 일반 소금도 돼요. 네. 자, 이 앞전에 김치 소스 만드느라고 김치 쭉 짜냈죠? 자, 짜낸 김치입니다. 자, 김치 국물을 안 짜내면은 김치 맛이 너무 강해서 그 소스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 김치는 짜낸 김치로 사용하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단무지고요. 김밥용. 우엉 조림이죠. 자, 세상에 만상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같이 이렇게 묶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엉 조림, 한쪽에는 김밥용 단무지. 제가 비닐만 벗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팽이버섯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부추. 자, 파란색의 야채. 부추나, 뭐, 대파나, 미나리나, 다 좋습니다. 자, 이것을 이 오징어 안에 끼워서 이 오징어를 살짝 익혀줄 거예요. 자, 김치 국물을 짜낸 김치. 자, 끝들이. 잘라내고요. 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자, 길이를 먼저 푹 잘라요. 자, 김치찌개 사용하세요.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오징어 다리 사이즈로 길쭉하게 잘라줍니다. 자, 잘라놓은 김치를, 자, 집게로 잡아서요, 벌려서 쭉 집어넣을 거예요. 어디까지?
자, 이게 끝선 나올 때까지. 자, 두 번째는 부추 들어갑니다. 왜냐면 빨강색 옆에 안에 파랑색이 옆에 있으면 아주 어울려요.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보이듯이요. 자, 오징어 다리도 두개 넣어주겠습니다. 자, 넣는 방법은 집게를 집어서요. 쭉 밀어주면은, 자, 오징어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우엉 들어갈게요. 자, 우엉은 딱딱하니까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 단무지 들어갑니다. 역시 단무지도 밀어 넣으면 나옵니다. 팽이버섯도 들어갑니다. 자, 버섯은 양쪽으로 넣어준 게 좋아요. 자, 오늘 통오징어 두 마리를 사서, 자, 이렇게 속감을 채웠고요. 이 오징어가 다음 동작에 어떻게 요리되나 궁금해집니다. 자, 오징어만 익으면 되니까, 자,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살짝 두르고요. 오징어 말아놓은 거 익힙니다. 오징어가 맹탕이라 밑간 살짝 합니다. 자, 돈가스에 뿌린 양념. 소금, 후추, 마늘가루예요. 한번 뒤집어주고, 밑에도 밑간. 돌돌돌 돌려주면서 오징어만 익혀주면 되고요. 안에 있는 오징어는 잡채 열에 의해서 찐 되듯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징어가 잘 익어가고 있네요. 색깔도 노릇노릇 나 있고요. 오징어 다 익었습니다.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양동회 소장이 양식 전공이라 완전히 멋있게 세팅해 드릴게요. 자, 김밥처럼 썰게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너무 기니까 끝다리 살짝 자르고요. 자, 여기서는 오징어와 함께 썹니다. 오징어 두께 1cm. 단면을 보면요. 안에 김치, 부추, 오징어도 있고, 단무지도 있고, 우엉도 있고요. 자, 너무 기니까 끝털이 살짝 자르고요. 오징어 마리를 양식화로 세팅해 드릴게요. 자, 이 접시가 13인치 양식 접시입니다. 김치 소스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자, 음식에서 소스를 먼저 밑에 깔면요. 고급스러운 요리입니다. 자, 소스 먼저 깔고, 김치 끝을 올리고요. 하나 올리고, 두개 올리고, 자, 가지. 자, 세개 올리고, 자, 네개 올리고, 다섯 개.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 머리는 이쪽 놓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무순입니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무순이 주고, 대칭으로 초생강 적새, 가장자리로 소스를 양식화로 주는 과정이 간단해요. 자, 이 소스를 숟가락으로 주면 됩니다. 반대 방향의 파슬리 가루입니다.
로또호텔, 조선호텔에 근무할 때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죠. 자, 마지막에 제가 맨날 흑임자 터치 그러잖아요. 자, 양식에도 사용된다는 거. 흑임자 터치. 와. 자, 김치를 이용해서 김치 소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한국 안주문화연구소의 양동의 소장표에 김치 소스를 이용한 김치 오징어 말이 완성입니다. 이 과정이 어려우시면요, 그냥 오징어 먼저 볶다가 밑간하고요, 나머지 야채 둘둘둘 볶다가 방금 만들어 놓은 김치 소스 넣고 한번 삭삭삭삭 쉽게 볶아주면은 쉬운 김치 오징어 볶음이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 외식업체인 구독자 여러분, 자, 다음 영상에 또 맛있는 무료 영상 가지고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일 밤 모두들 대박 납시오. 감사합니다.